안녕하십니까. 풍화의 미치다 박동훈입니다. 비 예보가 있어요. 지금 남부지방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좀 일단 크게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강 본류는 아니고요, 강 물이 넘쳤을 때 물이 보이는 둔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둔벙에서는 낚시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둔벙에서는 낚시는 처음 해보는 거고, 근데 제가 대편성을 해보니까 수심이 깊지는 않아요. 여기 앞에가 좀 툭 떨어져서 깊고 뒤로는 별로 안 깊은데 돌들이 워낙 많아갖고 이 바닥이 완전히 울퉁불퉁해요. 여기 들어가면 찌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 뒤쪽으로는 말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찌가 뭐 거의 안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6월달 넘어가서 강에서 낚시를 하면요, 말풀을 보고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강이 넘쳤다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생긴 둔벙이라서 물이 흐르질 않아요. 흐르질 않아서 말풀 사이사이 치면 되는데, 보통 유석이 있는 곳들은 물이 흘러내려고 말풀이 쓴 거, 말풀 바로 뒤에 물흐름이 조금 멈췄다 내려가는 그곳이 포인트가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요새 더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비가 예보는 없어요. 비가 예보가 있었는데 예보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구름이 있어서 뭐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니고, 보니까 규모가 아주 작진 않아서, 그리고 이 강이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 물이 한번 넘치면 이런 데로 큰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붕어 얼굴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붕어 얼굴 보기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아마 뭐 1년 중에 뭐 얼음얼기 바로 직전 뭐 그런 정도 하고 지금 하고가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나마 강은 입지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서해안 갔을 때도 태안에 낚시를 갔었는데, 시기적으로 저수지 낚시가 정말 안 될 때인데도, 안 될 때죠. 왜냐하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안 될 때인데, 요새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저수지에 물이 많아서 아 이거 좀 되겠다 싶었는데, 아 역시 시기는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봄이었으면 아마 좀 좋은 입질도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물은 많이 있는데 고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질 않더라고요. 저수지는 이제 좀 시기적으로 그럴 때이고, 강낚시는 원래 지금이 좀 잘 될 때예요. 이 강붕어는 뭐 아주 큰 사이즈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이 좋아요. 뭐 강낚시 강붕어들은 진짜 힘이 좋죠. 뭐 한 35cm급만 되면 뭐 진짜 거의 저수지 뭐 4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이 좋아요. 뭐 9치 정도만 돼도 벌써 뭐 대울고 막 씽씽거리는 게 낚시하는 이 손맛이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대편성을 하고 있는데 꼭 붕어를 한번, 이 멋진 강붕어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평소하고는 다르게 대자대를 세팅하지 않았고요, 이 가벼운 전투자대를 세팅을 했어요. 얘는 이제 비가 오면 강은 아무래도 물이 좀 빨리 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비 예보가 거의 없어요. 오락가락 하는데 혹시나라도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빠른 철수를 위해서 이 자대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원래 홍천강이 물이 깨끗하고 강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캠핑하기도 되게 좋고,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많이 놀러 오는 곳인데, 이렇게 놀러 와서 이렇게 한번 다녀보니까 이 둔벙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붕어가 크진 않아도
굉장히 이렇게 좀 예쁜 붕어를, 때깔 좋은 붕어를 잡아놨길래 아 여기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근데 요새 계속 비 예보가 있어서 이제 강변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제가 이제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비 예보가 거의 없어요. 아마 뭐 내려도 한두 방울 내리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둔봉에 들어와서 펴보니까 이렇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풀이, 이 물속에 말풀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시기 강낚시는 무조건 말풀을 끼고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에서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와서 제 생각에 욕심에는 좀 긴대로 가운데까지 한번 쳐보려고 장대를 쳐봤더니 가운데는 말풀이 너무 빽빽해서 아예 대가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한 5칸대 넘어가니까. 그래서 가운데 뭐 3,4대, 3,6대 이 정도로 정면을 편성했고요. 뭐 4,8대, 5,0대 이렇게는 양쪽으로 벌려서 쳤어요. 벌려서 쳐보니까 이 오른쪽으로는 장대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오른쪽에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저 오른쪽하고 가운데 쪽 이런 쪽서부터 좀 입질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붕어 낚시는 사실 제일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산란기 끝나고 장마 오기 바로 직전에가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는 그래도 강낚시가 괜찮아요. 강낚시가 이 강원도 쪽의 강은 4월 달에도 안 나와요. 5월 달에도 잘 안 나와요. 5월 달 한 20일 넘어서 아카시아 꽃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붕어가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6월 달, 7월 달 초인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강낚시 하기에는. 난리다 난리. 맞죠. 한 6시 넘어가니까 이제 뭐 잡거우기 같긴 한데 뭐가 찌를 건드리긴 건드리네요. 잔챙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강이니까 뭐 피라미, 메자 뭐 이런 떡밥에 대들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잔챙이들이 너무 대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밤낚시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와, 붕어 같았는데. 와, 찌 올라와서 몸뚱 댕댕거렸는데. 역시 고기가 오른쪽에 머물고 있다가 오른쪽부터 입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일 오른쪽에 조금 짧은 데거든요. 3, 4대. 찌가 딱 몸통 찍어서 댕댕거리는데, 침질했더니 좀 늦었나봐요. 여태까지는 계속 잡업 입질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 아, 이건 붕어다라고 싶은 입질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얼굴을 봐야 하는 거지만, 이 강낚시는 이 잡어들 입질을 받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붕어를 좀 골라서 낚아야 돼요. 그래서 미끼를 제가 그냥 글루텐만 쓴 건 아니고, 어분가루를 좀 같이 넣어서 조금 되게 했어요. 조금 되게 딱딱하게. 그래야 아무래도 이제 뭐 피라미라든가 이런 잡어들이 이 떡밥에 대들어도 어느 정도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조용하고 시원하고 아주 덥지도 않고 요 근래 날씨 중에서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는 너무 좋은 게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진짜 뭐 7월 말에 제일 더울 때 뭐 한 일주일? 그 정도 잠깐 생기는 거 말고는 모기가 없으니까 모기 없고 벌써 해 떨어지니까 시원하고 너무 피서 낚시로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한 8시 한 아직까지는 피라미들이 조금씩 되드네. 한 8시 반 정도 됐고요. 이제 거의 어둠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집을 밝히면서 지금 미끼를 달고 있습니다. 미끼는 글루텐하고 어분하고 같이 계서요. 조금 부슬부슬하게 해서 미끼 달 때 좀 꼭꼭 눌러서 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잡어들이 좀 대들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물에 속에서 이제 잡어들이 건드려도 좀 버텨줄 수 있도록 조금 딱딱하게 그렇게 되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강들이 보통 입질 타임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 그래도 한 한두 시간 정도 좀 지나고 난 후부터 입질이 보통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붕어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쭉 잡어들이 아직까지는 되들어요. 내 보니까 잡고기들이 많이 되드네. 자, 마지막 집을 밝힙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뭐 외래오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배스 같은 게 있으면 저녁 때 피딩타임 때 애들이 라이징을 많이 하는데 배스는 없는 것 같아요. 배스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외래오종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닐까. 배스는 없고 있으면 뭐 육식고기라면 아마 쏘가리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데는 쏘가리라든가 메기 뭐 이런 것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지렁이 미끼를 아예 가져오질 않았거든요. 아예 그냥 딱 떡밥으로만 붕어 낚시를 하려고 지렁이 미끼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마 깜깜해지고 난 이후서부터 찌가 그래도 올라오면 붕어만 대들지 않을까. 바람도 살살 부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날씨가. 올라온다. 야, 입질이 약하네. 그렇게 늦은 것 같지 않았는데 빵이 났어. 아, 조금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입질이 짧아요. 지금 보니까 잡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살짝 천천히 밀어 올리는데 입질이 짧아요. 챔질을 했더니 벌써 이제 뱉은 거예요. 올라온다. 아, 이게 약간 붕어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올라왔다 걸었어. 우와, 힘 좋다. 우와, 올라왔다 걸었다 걸었어. 우와, 힘 좋다. 우와, 오케이. 우와, 야, 이게 별로 클 것 같진 않은데, 우와, 아이들 힘 쓰는 게 좋다. 한 8치, 9치 정도쯤 되네. 아우, 마지막까지. 자, 딱 아랫입술에 가장 간단 걸렸네.
챔질이 좀 늦어가지고. 자, 9시 조금 넘어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챔질이 좀 늦었어요. 찌가 쫙 천천히 올라오길 했더니 요거 한 8치는 조금 넘고 9치는 안 될 것 같은 첫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붕어를 일단 얼굴을 봐서 너무 다행인데 애들이 9치밖에 안 되는데 파이팅이 끝내줘요. 챔질했더니 앞으로 치니까 처음에 대가 안 쓸 정도로 확 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아우, 힘이 끝내줍니다. 자, 홍천의 강붕어 첫 번째 붕어 9시에 만났습니다. 자, 망에 한번 넣어보고 내일. 아이고, 올라온다. 아, 8치, 저 9치, 저거 힘쓰는 거 보니까 한 35 정도 나오면 끝내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정도 급이 있을 텐데 이 물 고인 게 크기 때문에 그 이상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바람의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란지. 아, 비가 내려서 한 11시 반 됐는데요. 그래서 파라솔을 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휴, 입질도 안 오고 고기도 못 잡고. 아, 이제 아침 6시인데 지금 입질 받으려면 지금 이제 마지막 거의 시간대인 것 같은데, 야, 왠지 모르겠는데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해요. 뭐 개체수가 이 안에 엄청 적을 수도 있고 현지꾼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물이 좀 넘어야, 강물이 확 넘어야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이 좀 넘은 지 오래됐대요, 여기가. 그래서 아마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어제 약간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9시 그때쯤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붕어라고 생각하는 입질이 한 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세 번? 근데 입질이 정말 붕어들이 예민하더라고요. 어제 한 마리 잡은 것도 진짜 이 센서찌가 불도 안 바뀌고 막 천천히 살살 밀어 올리는 거 채서 잡았는데 그 이후로 비가 내리고 뭐 그래서 그런지 입질을 전혀 못 받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조항이 딱 확인된 곳이 아니고 이렇게 현지꾼이 낚시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붕어를 좀 잡아, 일단 두 마리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낚시 뭐 잘하면 괜찮겠다.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뭐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낚시 안 해보고 그냥 촬영을 했는데, 야, 입질이 이렇게 입질을 못 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한 세네 마리 정도 좀 붕어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확 되들었는데, 하여튼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낚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한 9시, 10시 그때 한 두세 번 정도 약간 입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마리를 잡아낸 게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입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늦어도 안 들어오고, 밤에 또 비가 꽤 왔거든요. 비 오니까 또 입질이 안 들어오고. 여기 좀 낚시도 안 해봤던 곳이고, 풍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좀 뭐 9치 월척급 한 두세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들어왔다가 한 마리, 한 9치 델랑말랑한 거 한 마리 만나고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지금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왔고,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중부지방도 뭐 비가 좀 올 것 같은데, 비가 좀 오면 아마 이제 좀 낚시할 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저수지를 좀 오름수위 받을 수 있는 곳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붕어는 진짜 예쁘다. 그죠? 강붕어. 이거 한 마리 못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